이미 한 70% 정도 깔아앉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금방 깔아앉더라고요. 이제 흉터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트러블 패치예요. 진정이 조금 더 빠르게 되죠.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트러블 케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질문하기 이런 거 올릴 때마다 항상 꼭 한 분씩 트러블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트러블이 자주 나는 편도 아니고요, 많이 나는 편도 아니고, 가능하면 모든 트러블을 다 짜는 편이에요. 하지만 마구잡이로 짜는 건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사실 막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트러블을 빠르게 진정시켜야 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품은 세 가지이고 세 가지 모두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고 다 다른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뾰루지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두 가지 트러블 패치랑 한 가지 이제 연고이고요. 세 제품 다 저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사용해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인데, 짤 수 없는 아픈 뾰루지가 났을 때, 특히 생리 전이나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땡땡하고 빨갛고 아픈 뾰루지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뾰루지의 대부분은 노란 뿌리가 보이지 않아서 짤 수도 없고 엄청 아프고, 물론 그냥 두면 알아서 깔아앉겠지만 그 그냥 두는 기간 동안 너무 신경 쓰이고 되게 불편해서 저도 웬만하면 아픈 뾰루지는 꼭 빠르게 케어를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거 일루미엘 마이크로 니들 패치예요. 얘는 이런 간편한 패치 형태로 한 박스에 8개 들어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패키지에 담겨 있어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트러블 패치를 쓸 때마다 가장 불편했던 게 이제 대부분 보관인데, 거의 그냥 봉지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지퍼백인데 지퍼백이 이렇게 짱짱하지 않아서 먼지가 들어가고 고양이 털이 이 끄트머리에 껴가지고 못 쓰고 버린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 패키지가 있는 트러블 패치는 이대로 아무데나 놔도 쉽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즈는 한 가지고 일반적인 트러블 패치보다 사이즈가 정말 큰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니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머리카락 3분의 1 굵기에 히알루론산 성분 니들인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한 곳의 염증에 유효 성분을 전달 해서 이제 뾰루지를 진정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짜고 나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픈 뾰루지를 진정시킬 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노란 뾰루지들은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게, 일단 짜고 나면 얘가 깔아앉잖아요. 땡땡하고 아픈 뾰루지는 짤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너무 아프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 일루미엘 패치를 붙이면 진짜 금방 깔아앉더라고요. 얘는 세안 후에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되고, 피부에 붙이고 이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에 스며들도록 한 10초 정도 꾹 눌러줘야 돼요. 얘가 두께감도 있고 사이즈도 조금 크고 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붙이면 쉽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조금 따끔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누르고 있을 때 느껴지는 따끔함이고 아픈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피부에 딱 밀착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거슬리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붙이면 성분이 충분히 스며들어서 저녁에 이제 세안하고서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붙이고 자면 좋고요. 실제로 이거 붙이고 잤을 때 그 땡땡하고 크고 아픈 뾰루지가 다음날 아침에 한 70% 정도 깔아앉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트러블 패치는 이제 상처 케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뾰루지에 붙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는데, 이 일루미엘 패치는 그렇게 케어하기 힘든 아픈 뾰루지를 쉽게 진정을 시켜줘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양이 좀 적고 가격대도 꽤 있는 편이고 두꺼운 편이라서 이제 티가 나서 낮에 사용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내가 손 쓸 수 없는 아픈 트러블을 빠르게 진정을 시켜줘서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짜고 나서 케어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짤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짜요. 근데 이제 짜고 나서 좀 빠르게 진정을 시키고 싶을 때, 그리고 흉이 질 것 같다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 캐치미 패치입니다. 이거는 전에 팝업스토어에서 정말 우연하게 구매를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얘는 작은 사이즈 36매, 그리고 큰 사이즈 24개, 총 60매로 양도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로 이런 플라스틱 패키지에 담겨서 위생적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짜고 나서 나오는 분비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수분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제 흉터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트러블 패치예요. 얘는 손에 달라붙지 않고 붙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 1번, 2번 화살표가 적혀있어서 1번 부분을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떼어낸 다음 상처 부위에 붙이고 패치를 누른 상태로 2번을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떼어내면 돼요. 이거 한 3통 정도 사용을 했는데 솔직히 아픈 뾰루지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 뾰루지를 짜고 난 상처의 효과가 정말 좋았는데 짜고 나서 자기 전에 이걸 붙여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거의 다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아직 짜기에는 애매한 노란 뾰루지들 있죠. 그런 거에도 붙여놓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이게 확 익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짤 수가 있어요. 근데 뾰루지를 짜고서 패치를 붙였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뾰루지 진물 때문에 패치가 이제 들뜨고 떨어지는 경우인데 얘는 진물을 진짜 빠르게 흡수하기도 하고 이 밀착력 자체가 엄청 좋아서 진물이 나도 들뜨거나 떨어지지 않고 되게 잘 붙어있더라고요. 나름 얇은 편이고 밀착력이 좋아서 낮에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테두리가 티가 나기도 하고 얘가 티가 아예 안 날 정도로 얇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밤에 자기 전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두 개라서 트러블 크기에 따라서 골라 붙일 수 있는 점도 좋고 저처럼 트러블을 일단 냅다 짜고 보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트러블 패치 그리고 또 딱지를 뜯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이거를 붙여두면 조금 더 깔끔하게 케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패치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패치는 밤에만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케어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낮에 사용하는 건 바로 이거 파파레서피의 마데케어 연구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리뷰를 위해서 제공을 받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트러블 케어 연구를 이것저것 몇 가지 써보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다라고 느낀 제품도 거의 없긴 했고 그리고 연구 특유의 그 꾸덕한 질감이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파파레서피 마데케어 연구는 되게 가벼운 제형에 흡수도 빨라서 낮에 사용하기에도 정말 편해요. 스킨케어를 다 하고 나서 트러블이 난 부분에만 바르는데 스킨케어가 밀리지도 않고 끈적임이 남지도 않고 되게 빠르게 흡수돼서 아침에 메이크업을 해야 할 때 사용을 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한 아픈 뾰루지, 두 번째 얘기한 뾰루지 짜고 나서 모두 사용하기에 좋고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아픈 뾰루지의 경우에는 이제 밤에 요거 일루미엘 패치를 붙여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패치를 떼고 씻고 나서 요거 파파레서피 마데케어 연구를 바르고 자기 전에 뾰루지를 짜고 나서는 요거 캐치미 패치를 붙여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떼고 씻고서 요 마데케어 연구를 바르고 이렇게 케어를 하면 저는 이틀이면 뾰루지가 거의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콧볼처럼 굴곡이 진 부분에는 패치를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거 연구를 이렇게 살짝씩 얹어놓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확실히 진정이 조금 더 빠르게 되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낮에 패치를 붙이는 게 좀 답답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이게 너무 안 나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요거 마데케어 연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소개를 해봤는데 제가 이 영상 컨셉을 짜다가 하나 또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건 트러블 케어는 아니고요. 햇빛 화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쓸려가지고 엄청 따가울 때 사용하는 제품도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사실 제가 햇빛 화상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맨날 뭘 발라야 되나 고민하다가 찾아낸 건데 바로 이거 비판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애기 키우는 분들이나 타투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타투하고 관리하려고 이제 항상 집에 구비해두는 연고 인데 사실 애기들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는 그 스테로이드 없는 연고거든요. 얘는 일반 의약품이라 이제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사는 게 맞을까 아닐까 이제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꼭 약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구매를 하세요. 얘는 엄청 꾸덕하고 엄청 안 펴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펴바르기가 정말 어렵긴 한데 햇빛 화상이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엄청 많이 쓸려서 빨갛고 따갑고 이럴 때 발라두면은 진짜 빠르게 가라앉아요. 근데 흡수된다는 느낌은 진짜 없고 약간 피부를 덮어준다는 느낌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고 특히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그냥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내가 해프타상을 입었다. 아니면 여기가 마스크 때문에 쓸려서 너무 따갑다. 보통 여기 애플존이죠. 여기다가 이제 새끼손가락 한 반 정도 양으로 아주 얇게 이렇게 펴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확실히 편안해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피부 얇고 햇빛 화상 너무 자주 입고 마스크에 쓸려서 맨날 따가워지고 이런 분들한테 추천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저의 트러블 케어 방법 그리고 트러블 케어 할 때 쓰는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뭐 별거 없죠. 제가 막 트러블을 그렇게 꼼꼼하게 케어하는 편은 아니라서 웬만하면 그냥 좋은 제품, 나한테 딱 맞는 제품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만 케어를 계속하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패치 두 개랑 연고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세 개 모두 진짜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트러블이 날 때마다 꼭 찾게 되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